찍어볼게요. 14번 들어왔어요. 여기 경치가 좋거든요. 어, 오른쪽으로 붙어가요. 그러면서 왼쪽 깜빡이 막혀요. 빨리 가지 마요. 이 사람보다 늦게 가야 돼. 거울과 블라인드스팟을 봐요. 어, 그 다음에 깜빡이 이제 꺼요. 어, 이거 두 줄이 한 줄이 된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그냥 이대로 가면서요. 이 사람하고 밸런스를 맞춰요. 너무 갑자기 확 벌어지지 않게끔요. 오케이, change to the left lane. 왼쪽 깜빡이 켜고요. 거울과 블라인드 스팟을 보면서 지금은 들어가지 말고요. 그냥 깜빡이만 킨 채로 가봐요. 그리고 지금쯤 블라인드 스팟을 봐요. 그리고 괜찮으면 결정하고 행동으로 옮겨요. 그냥 첫 앞으로 들어가지고 뒤로 들어가는 게 잘하는 거예요. 깜빡이 끄고요. 그 다음에 다시 또 fast 나오시요. 목자처럼 가시는 거예요. 저기 90%가 양들이기 때문에 자기가 깜빡 자기 주체 의식을 안 가지면은 주관이 없으면은 그냥 양이 돼버려요. 자기도 모르게. 자, 슬로우인. 여기는 분리되는 길이라 그랬잖아요. 패스트 나우. 5번 사우스로 일단 내려갑니다. 이거 노을스잖아요. 자, 레프트 레인 체인지 깜빡이 켜고 서두르지 마요. 슬로우인이요. 슬로우인하고 거울과 블라인드 스팟을 봐요. 괜찮지요? 그러면 이제 결정하고 행동으로 이렇게 옮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텝 바이 스텝 슬로우인이요. 저기 앞차가 브레이크 밟으면 슬로우인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엔진 브레이크 있을 것 같으면 손 여기다 올려놔 보세요. 어, 앞에 보고요. 그리고 이걸 왼쪽으로 이렇게 밀잖아요. 그 속도가 느려졌죠. 어, 이게 3단이에요. 손 밟지 말고요. 그리고 가스를 조금 쓰고요. 어, 간격 유지 신경을 주력을 해야 돼요. 이게 들쭉날쭉을 만들면 잘 못하시는 거예요. 일정함이, 넉넉한 일정함이 유지가 되게끔 만드는 게 잘 하시는 거예요. 그, 저기, 그, 킹슬리하고, 베벌리라 그랬죠. 킹슬리, 베벌리. 이렇게. 어, 선을 밟지 말아야 돼요. 자. 제가 말하는 대로만 해보세요. 자기가 앞서가지 말고요. 자, 뒤에다 놔보세요. 오른쪽으로 밀어봐. 어, 그리고 핸들 다시 잡고요. 그 다음에 아무것도 밟지 말아요. 오케이. 레프트 레인 체인지 깜빡이만 켜고요. 또 다 천천히 다 봐요. 여유있게. 그리고 괜찮으면 패스트하고 속도를 내면서 들어가요. 그 다음에 깜빡이 끄고요. 어, 반만 들어오면 끄는 거예요. 한 번 더 해볼게요. 자, 레프트 레인 체인지 깜빡이만 켜고요. 거울만 척 봐요. 그래서 괜찮으면 뒤도 돌아봐요. 그래서 괜찮으면 이제 결정을 했으면 행동으로 옮겨요. 어, 그 다음에 깜빡이를 끄고요. 네, 잘했어요. 네, 그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하나씩 하나씩 하시는 거예요. 이게 선 밟은 소리예요. 자, fast out. 그러면 또 속도를 내기 시작하고요. 커브 길이잖아요. 지금 슬로우 인. 그러면서 그때도 룩 한번 해주고 다시 fast out. 너무 슬로우인으로 오래 가면은 뒷차가 가까울 때는 위험해져요. 자, 슬로우인. 그때도 또 룩하고 이게 이 정도를 자기가 유지를 하고 한번 가봐요. 그러면 슬로우인 패스트아웃의 연속 동작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자, 패스트아웃. 근데 가스페달 밟을 때도 이 표시가 안 나겠군요. 자, 슬로우인. 얘 때문에요. 얘가 우리 앞으로 들어올 수 있는 애거든요. 이게 지금 이 엔트런스라고. 근데 뒤를 보고 뭐 괜찮으면 또 이렇게 밸런스를 맞춰나가요. 너무 늦게 안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늦게 하지 말고요. 어, 자, 얘보다도 조금 빨리 가볼까. 자, 슬로우인. 어, 슬로우인을 안 될 때 이때 브레이크를 쓰거나 아니면 이렇게 3단을 놓거나 그러면은요 속도가 강압적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자, 패스트 나우. 어, 너무 세게 밟은 거고요. 3단에 맞게끔 밟아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강력하게 밟으면 왕 이런 소리가 나거든요. 자, 다시 정상이니까 뒤로 갈게요. 자, 슬로우인 패스트 아웃에 연속으로만 일단 가봐요. 자, 슬로우인. 조금만 위험해도 슬로우인이고, 누가 브레이크 밟아도 슬로우인이고, 누가 갑자기 끼어들어도 슬로우인이고, 길이 위험해도 슬로우인이고, 커브 길에 들어갈 때도 슬로우인이에요. 그러니까 일일이 브레이크로 반응을 안 하셔도 돼요. 그러면서 목자 위치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뒤를 못 보면 위험해져요. 그 자, 앞차가 빨라지면 그 빨라지는 갭만큼 자기도 빨라지는 그만큼만. 그리고 가까워지기 전에 지금 슬로우인이요. 그러면서 룩룩 하고요. 자, 레프트 레인 체인지 그랬어요. 깜빡이만 켜고요. 그냥 안 봐도 돼요. 얘랑 밸런스만 맞추면서 가다가요. 지금 한번 봐요. 근데 저 사람이 지금 조심을 하고 있죠. 그러면 저 사람부터 보내고 지금 뒤를 봐요. 블라인드 스팟을. 그래서 괜찮으면은 지금 결정하고 이런 식으로 약간 조금씩 들어가는 게 돼요. 각도가요. 이렇게 막 급한 각도로 들어가지 말고요. 오케이. 이제 여기는 또 분리되는 길이라고 짤막짤막 하잖아요. 우린 지금 5번 사우스를 탈 거예요. 이쪽은 405번 사우스 타는 길이에요. 선을 발전했군요. 그리고 자 지금 자기 가스를 발을 치워봐요. 그냥 땅바닥에다 이렇게 놔봐요 발을요. 지금 자기 스피드가 몇 마일이에요? 60. 그 정도 되죠. 그냥 자기 핸들만 붙잡고 가봐요. 지금 발 없다고 생각해봐요. 가스도 쓰지 말고 브레이크도 쓰지 말고요. 지금은 몇 마일이에요? 60. 아까랑 비슷하죠. 자 커브길에 내리막에서 내가 캔슬을 했어. 크루즈 컨트롤이요. 조금 전에 작동을 시킨 거거든요. 여기 미리 봐요. 거울과 블라인드스팟 두 줄이 한 줄 되는데 요 다이아몬드 보이죠? 이거 안 그러면 급브레이크 밟게 돼. 이렇게 한 번 더 봐요. 여기도 아직 급브레이크 밟았잖아요. 그렇죠? 이런 구간이 항상 사고가 많이 나는 구간이에요. 지금은 몇 마일이에요? 60. 왜냐면 내가 60에다 지금 맞춰놨거든요. 속도를요. 근데 자기도 브레이크 했겠지. 나도 아무것도 안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리고 이 타겟이랑 요 정도를 맞추고 지금 내가 가려고 마음 먹은 거예요. 그리고 이 정도면 지금 브레이크 쓰고 싶은 거 하나도 없죠. 자, 제가 원마일을 이렇게 하면 원마일이 빨라져요. 스피드가. 조금 빨라진 거 느끼세요? 네. 이렇게 하면 원마일이 줄어들어요. 아직은 못 느끼겠죠? 왜냐면 커브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또 원마일이 또 슬로우 다운 돼요. 그쵸? 분명히 슬로우 다운 되죠? 여기 지금 거울과 블라인드스팟을 봐요. 이 급브레이크 자고 저기까지 갔어요. 그쵸? 위험하게 한 거죠? 굉장히 스피드가 빨랐다가 급브레이크를 쓴 거예요. 강브레이크를. 지금 브레이크도 안 쓰고 가스도 안 쓰면서도 지금 우리는 얘 타겟하고 거의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고 가고 있어요. 그쵸?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이거를 90%가 쓸 줄 몰라서요. 브레이크 아니면 가스 이렇게 간다고요. 뒤만 놓고. 자, 제가 지금 캔슬 했어요. 그러면 스피드가 슬로우 다운 되는 거 느끼죠? 네. 왜냐면 좀 아무것도 밟지 마요. 그리고 지금 다시 리셋을 했어요. 그러면 다시 고정됐죠, 스피드가요. 그러니까 캔슬도 할 수 있고요. 속도를 올릴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고 그렇게 했을 수 있는 거라고 이게요. 근데 길을 보면서 하는 거지 이거를 보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장치는 여기에 있는데 여기에 달려 있는 것도 있어요. 자 지금 만약에 뉴욕까지 간다 그러는데 시마라 씨가 가야 된다 이게 꼭 운전을 하고 또 자 지금 조금 내가 속도를 올리기 시작했어요. 빨라지고 있죠. 가스 페달 밟은 거 조금 그죠. 조금씩 빨라지고 있죠. 그러다가 이 정도에서 손을 띄니까 그 스피드에 고정이 됐는데 지금 내가 캔슬을 했어요. 왜냐면 브레이크들 막 밟아서 그 뒤도 봤고요. 그 다음에 여기 거울과 블라인드스팟 여기 합쳐진 데는 꼭 이게 보는 습관 가져야 돼요. 그 다음에 지금도 난 캔슬하고 슬로잉만 하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정도에서 내가 지금 리셋을 했어요. 그게 다시 속도가 고정이 됐어요. 그리고 이쪽은 체크하셔야 돼요. 이렇게요. 여기 합쳐지는 구간에서. 그러니까 브레이크 자국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데서는 점잖게 가고요. 그리고 이제 빨라지기 시작하니까 나도 지금 빨라지기 시작했어요. 얘가 들어와도 지금 빨라지고 있어요. 얘한테 밸런스 맞추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정도면 됐다 싶어서 뛰었어요. 얘도 들어오고. 근데 위험하면은 캔슬하면은요. 뒤에서 슬로잉한 거하고 똑같은 상태가 되고요. 다시 리셋을 하면은 고정이 된 거예요. 스피드가. 그래서 1마일만 빨리 가려면 한 번만 올리면 되고요. 2마일 이상 빨리 가고 싶으면 계속 손가락으로 올려주고 있으면 돼요. 그러다가 손가락을 띄고 지금 캔슬했어요. 얘 때문에요. 그때도 뒤를 봤어요. 스피드가 줄어드니까. 그리고 다시 리셋을 했어요. 그러면 지금 브레이크 가스 한 번도 안 쓰고도 그냥 손가락만 갖고 갈 수 있어요. 만약에 뉴욕까지 가는데 다른 사람들 같으면 D만 놓고 가면서 브레이크 가스 페달 하면서 양처럼 몰려서 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브레이크 저기 난발을 하면서 가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거 안 배우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슬로우인 패스트 아웃을 계속 하다가 어쩌다가 한번 브레이크 쓰는 운전이잖아요. 근데 이 크루즈 컨트롤 엔진 브레이크까지도 배우시게 돼서 쓸 수 있게 되면요, 그건 얘기가 완전히 틀려져요. 차원이 틀려지는 운전을 하게 돼요. 그렇죠? 그냥 아주 여유있게 발을 한 번도 안 쓰면서 손가락만 까딱까딱 하면서도 가려고 마음만 먹으면 가는데요. 근데 문제는 이거를 하든 이거를 하든 발로 하든 간에 이 스피드 밸런스를 조화를 깨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눈에 안 띄는 드라이버로 해야 되거든요, 이거를요. 그러면 자기가 이거를 쓸 줄 안다 그러면은 뉴욕까지 가면서 이거를 얼마나 많이 쓰겠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체력이 왜 회복이 된다 하는 말이 거짓말도 아니라는 거 쫙 그냥 캔슬했어요. 이거 좀 작동이요 되게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셋업 했고요 지금. 그리고 셋업을 하고 하는 그 기능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가스 기능이 있어요. 이렇게 손가락으로요. 그런가 하면은 또 이렇게 하면 이건 브레이크 기능이에요. 내가 지금 브레이크 쓰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은 캔슬 할 수 하면은 아무것도 안 받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다시 D를 누르면 되는데 우리 그 가운데 길로 갈게요. 미안합니다. 오케이. 여기서 위험하니까 그냥 캔슬 했어요. 커브가 심하잖아요. 그리고 3단 났고 지금 다시 리셋을 했어요. 그러면 지금 자기는 이거 이런 경험이 지금 한 번도 안 해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면서 어쨌든 가잖아요. 차가요. 브레이크나 가스 한 번도 안 쓰고 가잖아 이렇게. 이거를 지금은 그냥 맛만 보시라 이거예요. 자기가 브레이크 기능이 더 좋아지고 핸들 컨트롤 하는 게 이제 내일이면 자기는 좋아져요. 분명히요. 그러면은 내가 지금 미리 가르쳐주는 거야 자기한테. 그 맛을 보여주는 거야 일단요. 근데 엔진 브레이크나 가스 이거 크루즈 컨트롤 이거 배울만 해요? 안 배울 필요 없겠어요? 한번 물어볼게. 그냥 알아두면 좋을 것 같지만 잘 안 쓸 것 같아요? 몰라도 뭐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몰라도 문제가 없는데 아직 지금 자기가 완전한 맛을 못 봐서 그래요. 왜냐면 이거 배우는데 10분이면 배워. 10분이면 배워하고 평생에 한 번을 쓰더라도 얘기가 한 번만 쓰지 않지. 자기 로컬에서도 무지하게 쓰게 돼요 이거. 이거 크루즈 컨트롤 자 이렇게 캔슬하고 그럼 속도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뒤를 보고 어느 정도 이제 공간이 됐을 때 다시 리셋을 하면은 저 사람이랑 비슷한 스피드로 가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건 맛을 보여준 거고 이제는 자기가 캔슬을 할 테니까 자기가 발로 해봐요. 아직은 이 공부를 더 해야 되니까 이제 지금은 슬로우인 패스아웃 하면서 목자형 운전하면서 내가 한 번씩 레인 체인지를 시킬 테니까 공부를 그 순차적으로 하는 거에 대한 여유 있게 하는 거. 안 그러면은 몇십 년, 발로 좀 밟아야 돼요. 주차가 너무 가까이 있어요. 자, fast down. 조금 더. 이게 자기가 이게 뒤차가 너무 가까이 있게 만들지 말고 앞에 넉넉한 것처럼 뒤도 넉넉하게 만들어 봐요. 자기 속도 조절로. 그리고 커브 길이잖아요. 그러면 슬로우인 하면서 뒤를 한번 딱 보니까 멀리 있잖아요. 그 속도도 안정됐죠? 그럼 다시 fast down 시작하면 돼요. 그래갖고 간격을 조금 저 사람이랑 비슷하게 만드는 거예요. 넉넉함을요. 그리고 스피드는 남들하고 비슷하게. 남들보다 좀 빠른 것 같으면 슬로우인 하세요. 지금도 슬로우인이에요. 룩 하고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속도가 안정이 됐죠? 패스트 아웃 시작을 해요. 이때 왼쪽 손을 멀리 보여요. 저 앞차 옆에. 그리고 이게 뻥 뚫려지면 앞차를 가운데를 보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슬로우인 패스트 아웃에 목자형 운전으로 하면서 어쩌다가 한번 브레이크 쓸동말동 하는 운전이에요. 일단은요. 그러니까 다른 일반적인 드라이버들에 비해서 브레이크를 무지하게 안 쓰는 운전이에요. 자, 슬로우인. 그리고 그냥 슬로우인을 한번 버텨봐요. 아무것도 안 밟고. 우리 뒤에는 아무도 없다는 거 알잖아요. 아주, 아주 멀리 있어요. 그쵸? 그리고 얘보다 살짝만 이렇게 해서 살짝 해가지고요. 얘를 벗어나버려요. 이런 식으로요. 그 다음에 지금 슬로우인이요. 그리고 앞차 옆에 왼쪽 손을 보면서 이렇게 맞춰주고 속도는 지금 이제 조금 안정이 되면은 거리가 멀어질 것 같으면 그때 살며시 패스트 아웃을 하다가도 위험하면 또 슬로우인이에요. 그리고 괜찮으면은 또 살며시 패스트 아웃 하는데 가스를 언제 썼는지 브레이크 가스를 언제 띄었는지를 못 느낄 만큼 아주 자연스럽게 해봐요. 지금 슬로우인이고요. 그 다음에 다시 패스트 아웃을 또 시작을 해요.
이 옆에 그 담벼락마다 성한 담벼락이 없어요. 저렇게 다 스크래치 난 자국, 땅바닥에 그 브레이크 자국 엄청 보이죠? 이런 구간을 조심하라고요, 커브길을. 그러니까 지금 슬로인 패스트하우스의 연속 동작으로만 가보세요. 그리고 이쪽 선을 밟지 말고 저쪽도 안 밟고 가운데서 가는 거예요. 속도 조절하면서 지금 지금 조금씩 패스아웃 해야 돼요. 좀 늦었어요. 이렇게 자기가 자신 있으면 가스를 더 많이 밟아봐요. 더 강하게 힘을 조금 더 힘을 줘봐요. 힘 주라니까 애기 낳는 거. 자, 힘을 더 줘봐요. 가스를 쭉 밟아봐요. 지금 슬로우인이요. 그러면서 룩 하면 뒷사람하고 순식간에 멀어졌잖아요. 자, 101번 사우스로 갈게요. 슬로우인이고요. 그리고 다시 또 패스트하우스. 표 안 나게끔 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지금 양대로 가면서 우리 앞으로 올 거예요. 슬로우인하고 뒤를 보고 다시 또 조금씩 패스트하우스 하면서 얘보다는 조금 덜 밟아요. 그래야지 간격을 좀 뛰려면 얘가 빨리 또 못 가요. 또 그러니까 지금 슬로우인이에요. 브레이크를 밟고 싶은 생각이 0.1%도 없게끔 하는 위치에서 가는 게 그게 목자의 포지션이고 자기의 포지션이에요. 자, 슬로우인이요. 그러니까 브레이크 밟고 싶은 생각이 안 드는 위치에서 넉넉함을 유지하라 이겁니다. 그럼 목자의 운전하고 공놀이 운전, 그러니까 슬로우인 하는 거 그게 매칭이 되면 완전히 다른 운전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운전을 안 해봤지만은 이 운전이 다른 운전이랑 좀 디퍼런트하고 틀리다는 거 그거는 벌써 감 잡아서 알잖아요. 자, 패스트하우 이거는 있잖아요. 경찰 루트에도 안 뛰고요. 그리고 빨라도 빠른지도 몰라요, 사람들이. 우리가 늦는 줄 알아. 그 공간이 넉넉하기 때문에요. 우리가 운전을 잘 못해서 늦게 가는 사람인 줄 알아요. 근데 자세히 보면 누구보다도 빨라요. 왜냐면 자, 슬로우인이요. 너무 자기는 너무 빨라질까봐 걱정이야. 진짜로요. 너무 배짱이 쓸데없이 좋아. 아니, 쓸데없이는 아니고, 너무 배짱이, 좀 조심할 때는 조심해야 되는데, 너무 과감성이 강하다, 이거. 자, fast out. 그러면 이 운전 방법이 훨씬 쉽다는 거 입증됐잖아, 이미 자기를 통해서. 그쵸? 쉽고, 안전하고, 경제적이다, 이거예요. 얼마든지 자기 멋대로 빨리빨리 가려면 빨리 갈 수 있고, 늦게 가려면 늦게 갈 수 있고, 그러면서도 밸런스를 안 깨뜨리고 피해도 안 주고 방해도 안 주고 티켓도 안 끊어요. 눈에도 안 띄니까 그 되게 경제적이에요. 진짜로 몸도 축이 안 나고 막 음악도 들으면서 운전을 할 수 있고 막 이렇게 돼요. 얘기도 하면서도 전혀 지장 없고 옆에 앉은 사람들이 이거 붙잡고 가는 사람이 없게 돼요. 다 내려놓게 돼요. 이렇게 가면 편안하니까. 자, 그걸 계속 해봐요. 지금 내가 비디오를 한 번도 안 끊었어. 봐서 그냥 선 밟았어요. 논스톱으로 올릴 수도 있어. 이거 다. 그러면 보면 자기가 잘했는지 못했는지 다 기억나요, 이거. 근데 지금 이 포지션 때문에 저거 어른어른 안 걸리려고 해서 지금 하늘이 참 많이 나와요. 오케이. 이제 선도 벌써 많이 안 밟잖아, 슬로우. 눈은 왼쪽 앞차인들 봐요. 약간 이쪽으로 가야 돼. 일로 넘어갔잖아. 자, fast out. 늦지 말고요. 네, 잘하고 있어요. 슬로우인. 이때도 룩 하고 뒤에 까맣자 봤어요. 지금도 슬로우인이고. 이제 조금 fast out을 시작을 해나가요. 급하게 하지 말고요. 얘보다 조금 빨라도 돼요. 오케이, change to the right lane. 그래서 깜빡이 켜고 여유 있게 다 본 다음에요. 저 차 하나 붙었죠. 여기서 속도를 내요. 우리 차선에서 속도를 이렇게 내다가 쟤랑 멀어지면서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방법도 있어요. 그 다음에 깜빡이 끄고요. 그러면 저기서 알짱알짱 그러면 실화차 슬로우인이요. 막 우물쭈물 그러면 싫어할 거 아니에요, 그쵸? 자, 패스트. 그러니까 우리 차선에서 속도를 내는데 다 슬로우인, 안 보이니까. 우리가 우리 차선에서 속도를 내고 깜빡이 킨 거는 계속 보여줬으니까 저 사람이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게끔 충분히 시간을 줬으며 저 사람한테 피해도 요만큼도 안 준 거예요. 슬로우인, 너무 빨라요. 자기가 지금 이 흐름,
흐름을 따라가는 게 조금 약해요. 가스 밟는 거는 잘 밟는데요. 너무 잘 밟아서 걱정이라니까. 자, 슬로우인. 그 슬로우인으로 버텨봐요. 근데 제가 안 빠졌으면 자기 브레이크 생각이 이만큼 날 거예요. 그쵸? 그럴 때 이걸 3단 해봤나 봐요. 앞에 보고. 앞에 보고 해야 돼요. 이쪽으로. 이거 볼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 안정이 되죠. 일단요. 그 강제적으로 속도가 줄어들잖아요. 브레이크 생각도 없어지잖아. 자, 정상적으로 회복이 된 것 같으면 D. 옳지. 자, 그리고 슬로우인 패스에서 연속 동작으로 하는데 넉넉함을 계속 유지하는 거예요. 오케이. 슬로우인 패스에서 연속. 베벌리하고 킹슬리라고 그랬죠. 오케이. 시간은, 아이고, 2시 39분이다. 괜찮아요? 여기서 한 15분, 3시는 넘진 않겠지만, 3시 한 5분 전이나 될 것 같은데. 오케이, 슬로우인이요. 그래도 괜찮아요? 네. 오케이, 자, 3단. 옳지. 이제 느꼈죠? 3단의 힘을요. 그 다음에 적당량으로 가스를 써요. 써요. 벌어지지 않게끔. 그때 가스 쓸 것 같으면 D를 놔도 돼요. 그러면 자, 슬로우인이요. 가스 안 써도 빨라져요. 근데 이를 지금 또 밟고 싶잖아요, 브레이크를요. 그럴 때가 3단 놓으면 브레이크 안 써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정상이면 D로 놓으면 돼요. 근데 이게 3단만 놓는 게 아니라 2단도 있고 1단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요럴 때 쓴다는 건 맛만 보라고, 일단은요. 그러면서 목적은 목자처럼 가시는 거예요. 양처럼 안 가고. 저 양떼 그룹에 들어가지 않는다예요. 이런 구간에서 속도 내면 차가 절로 가버리고 아니면 급브레이크 밟은 자국이 많잖아요. 슬로우인, 저기도 급브레이크 자국. 담벼락은 성한 데가 없어요. 전 세계가. 이런 길에서는 어김없어요. 슬로우인, 오케이. 체인지 투 더 라이트 레인 그랬어요. 깜빡이만 켜고 이 사람 앞으로 가지 말고 뒤로 갈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 자기가 브레이크를 써봐요. 브레이크를 쓰고 조금 더 여유있게, 여기 다 봤죠? 네. 여유있게 들어오고, 깜빡이는 지금쯤 끄고요. 브레이크도 이제 띄고요. 그리고 아무것도 밟지 말고 또 가봐요. 이게 아무것도 안 밟고 오래 가고 자주 가고, 지금 가스를 약간 써야 돼요. 여기도 체크해야 되고요. 합쳐지는데, 이렇게. 한 번 더 보는 게 중요하고요. 여기 완전히 합쳐지기 전에 길이요. 자. 필요하면 이제 브레이크를 쓰세요. 근데 그때도 브레이크 쓰기 싫으면 이렇게 가도 돼요. 이 정도 속도에서 이제 오히려 가스를 쓰고 가야 돼요. 이거 2단이에요. 다시 3단 났고. 그러니까 이건 그냥 지금 맛만 봐요. 그리고 여기 합쳐지는 데니까 미리 거울과 블라인 스팟을 보는 거예요. 자, 슬로우인. 너무 지금 양으로 가시는 거예요. 얘가 늦기 때문에. 얘가 늦으니까 자꾸 양으로 가게 돼요. 우리는요, 이제 이번에 내릴 거예요. 자, 여기도 미리 살펴보는 거예요. 혹시 우리 앞으로 차 있는가? 그러면서도 밸런스는 맞춰야 돼요. 오케이. 이 길이 두 줄이 한 줄이 되잖아요. 아직 완전히 안심 못해요. 제 때문에. 봐봐요. 이제 안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합쳐지는 구간에서 잘하셔야 돼요. 이번에 멜로즈 이쪽으로 나갈게요. 오른쪽 깜빡이 키고요. 그리고 슬로인하고 거울과 블라인 스팟을 보시고요. 그 다음에 깜빡이는 다시 끄세요. 그 다음에 이제는 브레이크를 써야 돼요. 20마일 워닝이라고 그러잖아요. 저 길이 많이 커브가 심해요, 이 뜻이에요. 잘 보고 저 사람 뒤에 쓸 생각을 하세요. 뭐 이때도 체크 하는 게 눈으로는 다 너무 빠르잖아요. 눈으로 다 보이지만요, 실제로 얼굴이 돌아가서 보지 않으면 감점해버려요. 여기 미국은요. 일단 내가 여기서 끊어볼게요.